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벤츠 차량인데요.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3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6만 6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벤츠의 CLS 슈팅 브레이크 차량입니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일단은 CLS 중에서도 250 CDI 내 경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확실히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네, 벤츠에서도 약간 공격적인 쿠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 이 CL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되게 뾰족하고 공격적으로 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라이트도 지금 투명도까지 정말 좋게 관리 상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잔기스 이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영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슈팅 브레이크 차량. 네, 국내에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LS의 디자인과 CLS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세단 쿠페 같은 느낌이 아닌 정말 저렇게 약간 웨건 스타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휠 보시면 휠에는 기스가 살짝 조금씩 있어요. 아무래도 휠 관리는 약간 안 좋은 편이긴 한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이 살짝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 CLS 워낙에 쿠페 형식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도어도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이렇게 뒷부분에서 원래 쭉 떨어져서 쿠페 형식의 세단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웨건 스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을 붙이는 차량이고요. 일단 뒤에 휠 보시면은 뒤에 휠도 약간의 주차 기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동일하게 한 40% 50%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슈팅 브레이크 차량 바로 이 뒤에 모습이 많이 생소하시고 많이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CLS보다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넓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CLS의 디자인도 좋아하고 모든 걸 좋아하시는데 이런 트렁크 디자인 때문에 트렁크 공간 때문에 조금 CLS를 못하시는 이제 가장분들 네, 유모차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보기엔 이 슈팅 브레이크가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옆으로 넓이도 그렇고 안으로도 깊이도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성능 차에 이런 슈팅 브레이크 뒤에 트렁크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효율적인 차로 보여지고요. 일단 옆으로 보시면은 CDI라고 일단 디젤 엔진임을 한 번 더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하고 출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 뒤에 주차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셔도 확실히 이 CLS의 약간 이제 좀 되게 낮은 차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되게 낮지만 뒤에 트렁크 부분은 정말 큰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진동은 확실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벤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 오히려 더 조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조용하고 그리고 진동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내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슈팅 브레이크에 타인지 아니면 CLS에 타인지 모를 정도로 이 부분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조수석은 둘 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세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앰비언트 라이트도 확실히 좀 밝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이 확실히 엄청나게 스포티해요. 네, 핸들은 정말 칭찬해줄 만큼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음성인식 버튼과 오디오 볼륨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하고 이쪽은 이제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으로는 예,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레버로 따로 빠져 있는데 네, 잘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레버로 들어가 있고 뒤로 보시면은 전동 텔레코피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보면은 이렇게 3구의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중간에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중간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개방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머리 있는 데까지 개방이 되는 선루프이기 때문에 개방감은 충분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정말 큼지막한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패스는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만 따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커맨드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초기에 이제 커맨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커맨드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예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이 차량에는 또 지시선이 이렇게 핸들하고 연동이 돼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 클래스부터는 이 지시선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핸들하고 연동이 되는 이제 후방 카메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차도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위도 지금 이제 크롬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깨끗한 느낌 많이 주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커맨드 시스템 이제 퀵 버튼이라고 해야 되죠. 퀵 버튼하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했을 때 이제 다이얼 버튼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운전 조수석 둘 다 열선에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벤츠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켜져요. 네, 그리고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일단은 지금 에어컨 상태도 확실히 되게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손댔다는 흔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깨끗이 관리가 잘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드렸는데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 차체 크기를 비해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무릎 공간하고 머리 공간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공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뒷자리에서도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자리와 동일하게.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은 열선 시트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이렇게 에어컨을 따로 조정할 수 있게 네, 열선 시트 일단 3단으로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서도 에어컨을 따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 이제 세기부터 온도까지 다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그냥 3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더 살펴봐 드렸는데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총평에 앞서 이렇게 엔진음 한번 열어봤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는 지금 디젤 엔진 치고는 확실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진동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보신 이 CLS 슈팅 브레이크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6천 킬로 달린 단순 교차 넘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벤츠의 CLS 250CDI 슈팅 브레이크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정말 외관하고 휠 빼면은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휠의 기스 이것만 딱 감안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뒷자리 공간까지 생각보다 되게 넓은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정말 실용적인 공간이 나오고 통풍 시트까지 원하실 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차량이고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차량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